안녕하세요. 저는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다이어트를 이야기하는 단호언니 제시예요. 제가 유부 단호언니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축하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무사히 결혼식까지 잘 치르고 돌아왔습니다. 정말 감사드려요. 오늘은 제가 결혼식 전에 한 50일 정도, 한 달 반 정도 기간을 잡고 했던 다이어트 과정에서 예비 신부들을 위한 꿀팁, 운동팁, 그리고 생활습관 팁, 기타 주의사항 등등을 한 번에 총망라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제가 예비 신부 다이어트를 하면서 사실 주변에서 살이 엄청 많이 빠진 것 같다, 이렇게 볼살 이런 데가 되게 많이 정리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면서 몇 키로 빠졌는지를 되게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제가 사실 체중을 잘 재지 않고 중요하게 생각하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생각을 좀 깨드리기 위해서 공개를 하자면 제가 한 3kg 정도 빠진 것 같아요. 원래 제가 55kg, 6kg 정도 했었는데 많이 먹는 날은 막 57kg까지도 됐었는데 요즘에는 많이 먹으면 한 54kg, 53kg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언니 생각보다 그렇게 몸무게는 많이 안 빠졌는데 눈에서 보이는 쉐입이나 이런 게 되게 많이 달라졌는데 왜 그런 걸까요? 하시면 사실 붓기가 많이 빠졌고 그리고 제가 운동뿐만 아니라 스트레칭이나 마사지를 이 기간 동안 병행을 해주면서 전체적으로 라인도 많이 살아나고 무엇보다 얼굴에 살이 좀 많이 빠지면서 실제 체중보다 더 많이 빠져 보이는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여성의 인생에서 가장 다이어트 동기부여가 이제 정점을 찍는 시기가 바로 이 결혼 전인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살면서 가장 많은 사진을 찍히고 내 모습이 보여져야 하는 일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장 만족스러운 모습을 남기고 싶어하는 욕구는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욕구가 너무 간절하고 또 조급하게 사람을 만들다 보니까 큰 요요 폭풍을 맞을 수 있는 건강하지 못한 다이어트 방식을 감행하시는 분들도 더러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경우는 정말 정말 의지가 강하지 않은 이상 실패할 확률이 99%고 이걸 성공한다 하더라도 식장에 들어갔을 때 활력 있고 생기 넘치는 얼굴의 신부가 아니라 좀 힘들고 약간 컨디션도 좀 난조가 되고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는 팁을 가지고 다이어트를 하면 건강하게 하지만 단기에도 효과적으로 최대한 효율적으로 다이어트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식단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청천모임을 어떻게 방어할 거냐, 아닌 끼니를 어떻게 챙겨 먹을 거냐, 이렇게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평소에 다이어트 할 때는 점심 한 끼는 자유식으로 먹곤 했었잖아요. 근데 이 기간에는 워낙 외식을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굳이 점심을 자유식으로 하지 않고 아침, 점심, 저녁을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세워놓되 그 가이드라인 토대 안에서 제가 질리지 않게 꾸준히 할 수 있도록 음식을 조금씩 변형해서 먹었어요. 예를 들어 아침 같은 경우는 복합탄수화물, 단백질, 식이섬유 이렇게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챙겨 먹는 날도 있었지만 두 가지 조합을 먹기도 하고 세 가지를 조금씩 먹기도 했었어요. 예를 들면 단호바의 달콩두유, 복합탄수화물과 단백질, 그리고 프로틴 브라우니의 그릭 요거트, 피스타치오 밀크와 오트밀, 저지방 우유랑 브라솔 프로틴 베리, 이 조합도 되게 좋아했었고 바쁜 날엔 그린 스무디, 이렇게 한 가지로 아침을 대체를 하기로 했었고 이렇게 아침은 제가 좀 좋아하는데 좀 건강한 소울푸드들, 기분을 좋게 해주는, 하루를 즐겁게 시작할 수 있게 해주는 음식들 위주로 먹었어요. 다양하게. 점심이랑 저녁은 점심 따로 저녁 따로가 아니고 점심 저녁 약속 없을 때 약속 있을 때로 나눠서 이야기해 볼게요. 점심 저녁 약속 있을 때는 내가 만나는 청춘 모임의 친구들이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전혀 다이어트를 하지 않은 사람인가에 따라서 또 나뉘게 돼요. 우선 다이어트를 하는 친구들이랑 청춘 모임을 할 때 이제 식단 관리를 다 같이 하니까 샐러드라든지 아니면 비건 레스토랑에 가서 부담 없는 메뉴를 시켜 먹으면 돼요. 근데 문제는 대부분의 친구들이나 지인들은 식단 관리를 하기보다는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는 게 맞잖아요. 이런 경우에 제가 갔었던 곳은 고깃집. 고깃집이 가장 청춘 모임을 하기 무난한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쌈채소나 상추, 고추 이런 채소들이 많이 다양하게 나오는 고깃집을 미리 알아뒀다가 그곳에서 청춘 모임을 예약을 하기도 했고요. 또 두 번째로 많이 무난하게 갈 수 있는 게 이탈리아 레스토랑이잖아요. 이탈리아 레스토랑은 다행히 어디에나 샐러드 메뉴가 있죠. 그래서 샐러드 메뉴를 꼭 하나를 시키고 주로 샐러드를 주식으로 먹되 약간의 파스타나 뭐
생피자 한 조각 정도는 탄수화물을 보충하는 정도로 적절한 양이니까 그렇게 드시면 크게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으로 제가 예신 다이어트 기간에 외식 메뉴로 제일 많이 먹었던 건 쌀국수인데요. 사실 쌀국수가 이제 나트륨이 많아서 부담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국물을 벌컥벌컥 먹지 않으면 나쁘지 않은 외식 메뉴예요. 대신 어느 쌀국수집에 가든 숙주를 더 추가해달라고 하면 주거든요. 그래서 숙주를 좀 더 많이 추가를 해서 데친 숙주를 먼저 다 건져 먹고 그 다음에 면을 한번 드셔보세요. 그러면 되게 배가 불러서 면을 좀 남기게 될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면을 3분의 2 정도 먹고 숙주는 많이 추가해서 먹었던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제가 이번에 외식 메뉴를 예약을 되게 많이 하면서 또 여러분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었던 메뉴가 새로 생겼는데 하와이안 포키라는 거예요. 밥 위에 다진 채소가 들어가고 그 위에 회가 올려져 있어서 맛도 있으면서 건강하고 신선하게 드시고 싶은 분들한테 추천드릴게요. 대신에 기본적으로 양념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음식점에 가서 어떤 메뉴를 시키든지 양념은 항상 사이드로 빼주세요. 이 말을 항상 입에 달고 사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양념 양을 조절해서 저염 식단을 꾸려가는 것이 단기에 효과적으로 붓기도 빼고 살도 뺄 수 있는 팁입니다. 다음으로 점심, 저녁 약속 없을 때는 아침보다는 오히려 단조롭고 심플한 식단으로 구성을 했어요. 왜냐면 어차피 점심, 저녁은 외식을 할 일이 많고 외식이 없는 날에는 내가 최대한 챙겨 먹기 쉬운 거, 집에서 싸가지고 오기 쉬운 거여야 되기 때문에 생각하는 에너지를 많이 안 쓰려고 최대한 먹는 메뉴를 간소화시켰는데요. 제일 그냥 편리했던 건 단호 한 끼 도시락에 샐러드 한 팩 이렇게 먹는 게 포만감도 오래가고 제일 좋았고 저녁에 운동을 가기 전에는 저녁 좀 가볍게 먹어야지 몸이 부대끼지 않기 때문에 단호 만두랑 샐러드 이렇게 먹었었어요. 그리고 집에 가서 저녁을 먹었을 때는 현미밥에 샐러드에 그 위에 닭볼 올려서 닭볼 덮밥 해서 먹었었고 또 면이 당기는 날에는 통밀 파스타 샐러드 해서 면 식감을 먹어주려고 했고요. 이런 식으로 외식 없는 날 점심 저녁은 기본적으로 샐러드 한 팩씩은 꼭 들어가주고 단백질 원으로는 닭가슴살 볼이나 닭가슴살 만두나 닭가슴살 도시락 이런 식으로 넣고 빼고가 이루어졌었고 탄수화물 원 같은 경우는 통밀 파스타나 현미밥이나 통밀빵이나 이렇게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뭐라 그러지? 약간 슬롯 머신처럼 빠찡꼬? 카지노에 있는 슬롯 머신 그것처럼 탄수화물, 단백질, 식이섬유원이 이렇게 매번 다른 조합으로 만들어지지만 사실 제가 활용했던 메뉴들은 되게 간단했어. 왜냐면 예비신부 기간이요. 여러분 진짜 바빠요. 바쁘고 정신없고 이래서 평소처럼 집에서 요리를 막 해먹는다거나 도시락을 싸서 갖고 나온다거나 이러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단백질, 탄수화물, 식이섬유가 뭔지도 모르겠고 이걸 조합하는 것도 너무 어려워요 하시면 다 이미 짜여져 있는 다이어트 도시락에 샐러드 한 팩 정도만 꾸준히 드셔도 어차피 맛이 여러 가지니까 그것도 현실적으로 좀 생각하는데 너무 에너지를 많이 쓰지 않고 식단 관리를 꾸준히 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저는 마이다노를 항상 수강을 하고 있다 보니까 11자 복근 클래스 운동은 꾸준히 했어요. 근데 이 운동을 하면서 조금 아쉬웠던 점이 뭐였냐면 그 예비신부들이 가장 고민하는 부위들이 있어요. 드레스를 입다 보니까 요 어깨선이라든지 승모근이라든지 팔뚝살, 얼굴 볼살, 등살, 겨드랑이 살 이렇게 평소에는 많이 노출이 되지 않지만 드레스를 입을 때 신경이 쓰이는 지점들이 있거든요. 이런 건 별도로 제가 해주기도 했었고 또 그 했던 거를 컨텐츠로 만들기도 했었죠. 그래서 이번에 만들어진 다양한 컨텐츠랑 코칭법이 마이다노에 실제로 추가돼요. 그래서 예비신부분들을 위한 집중관리 클래스가 7월에 아마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간과하면 안 되는 게 자세 교정을 위한 운동이나 스트레칭도 꼭 같이 병행해 주셔야 되는 점인데요. 아무리 어깨선이 예쁘고 아무리 팔살이 다 정리되고 날씬해져도 드레스를 입고 나서 거북목이나 구부정한 등으로 있으면 옷이 태가 살지 않게 돼요. 근데 사실 저도 하루에 10시간 이상 이제 모니터 앞에 앉아서 일을 하다 보니까 약간 일자목이고 어깨도 약간 굽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의식적으로 계속 펴주는 연습이랑 운동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번에 필라테스도 일주일에 1, 2회 정도 들으면서 계속 어깨 내리고 흉곽 닫아주는 연습을 하면서 이걸 또 마이다노 운동 커리큘럼에 많이 녹였어요. 그래서 운동 총 정리하면 기본적으로 지방을 연소하게 만들어주는 근력 운동을 베이스로 깔고 그 위에 이제 드레스를 입었을 때 신경 쓰이는 군살들을 정리할 수 있는 스트레칭이나 마사지를 더 병행을 하면서 자세 교정을 할 수 있는 틈새 운동들을 같이 해주시면 가장 베스트일 것 같아요.
훈련이나 운동만큼이나 정말 중요한 게 숙면이에요, 여러분. 사실 단기간에 효과 빠른 다이어트를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몸에 되게 큰 부담이고 무리거든요. 근데 거기에 저는 더해서 출장까지 갔다 오고 좀 무리한 스케줄을 잡았더니 웨딩파티 3일 전에 눈에 다래끼가 난 거예요. 그래서 안과 가서 이거를 째고 막 되게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이게 안 나오면 어떡하지? 엄청 커지면 어떡하지? 결혼식장에 눈에 다래끼 난 상태로 들어가는 거는 엄청 악몽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처럼 과로하지 마시고 결혼식 2주 전부터는 최소한 숙면을 1순위로 가져가시고 내 몸에 충분한 휴식을 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뭔가 새로운 운동을 시도하거나 뭐 새로운 관리를 한다거나 이런 거는 피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제가 했었던 거는 영양제를 챙겨 먹었었던 건데요. 제가 먹었던 영양제는 첫 번째로 종합 비타민, 그 다음에 칼맛이라고 해서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가 같이 들어있는 칼슘제, 그리고 캡슐로 되어 있는 프로폴리스, 면역에 좋아요. 마지막으로 프로바이오틱스, 이렇게 네 가지를 챙겨 먹었었는데요. 저도 평소에 먹던 양보다 양을 줄여서 먹는 기간이었기 때문에 비타민, 무기질, 칼슘 이런 것들이 부족해지기 쉬워요. 이렇게 부족해지면 다이어트를 하면서 겪을 수 있는 부작용들이 꼭 같이 따라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영양제들을 꼭 챙겨 먹어줬어요. 그랬더니 제가 예전에 극단적인 다이어트 하면서 겪었던 부작용들 있죠. 그런 것들이 이번에는 전혀 없이 건강하게 가장 좋은 컨디션으로 다이어트를 할 수 있었어요. 다만 그냥 과로했을 뿐. 제가 이번에 직접 예비 신부가 되어보면서 이제 다이어트 계획을 짜고 요 짜여져 있는 계획을 또 몇몇 단호블리분들 중에서 저랑 비슷한 시기에 결혼 계획이 있으신 분들이랑 같이 또 코칭을 하면서 다이어트를 했어요. 근데 저도 살이 많이 빠지고 라인이 많이 정리가 됐는데 저랑 함께 다이어트 하면서 으쌰으쌰 했었던 예비 신부 단호블리분들도 이제 살도 많이 빠졌고 건강하게 예쁘게 원하던 드레스 핏을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결혼을 앞두고 계신 예비 신부분들이나 촬영이라든지 중요한 디데이를 앞두고 살을 좀 빼야 되고 내가 좀 화면에서 잘 나와야 되는 일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다노TV에 올라왔던 팁들, 식단, 그리고 마이다노 운동을 병행해서 다이어트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나만의 다이어트 계획을 짜보시는 것도 좋아요. 하지만 처음부터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이런 것들이 좀 정리가 돼 있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마이다노 예비 신부 집중관리반이랑 같이 시작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제가 앞에서 깊이 언급하진 않았지만 예비신부일 때 가장 많이 겪는 어려움이 마인드적인 부분도 있어요. 사실 완전히 다른 두 사람이 가족을 이루면서 생기는 문제도 있고 메리지 블루라고 해서 결혼 전에 겪는 우울감도 있고요. 예비신부 집중관리 클래스에는 이런 마인드 케어를 위한 미션부터 자세 교정, 군살 관리, 심지어 모델 학원에서 알려주는 자세 팁까지 모든 꿀팁들을 한 번에 담았으니까요. 6월 3주차부터 모집 시작이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마이다노 홈페이지를 꼭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제가 예비신부 기간 동안에 했었던 모든 다이어트 꿀팁을 총망라해 봤는데요. 사실 오늘 영상의 목적은 모든 신부들이 날씬해져야 된다,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 이런 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그 모습만으로도 충분히 빛나고 여러분들 옆에 있는 남편분들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일 것이 너무 당연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내 몸에 대해서 조금 자신감이 부족하다거나 내가 더 나은 내 모습을 만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정말 너무 많고 이런 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건강한 방법을 선택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만들어본 영상이니까요. 예비신부 기간에도 건강하게 내 몸을 사랑하는 다이어트 지속해 나가시면 좋겠어요. 오늘 제가 나눠드린 방법대로 한다면 결혼식이 끝나고 나서도 완전히 내 습관으로 가져갈 수 있는 건강한 몸과 마음을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다음에 봐요. 안녕.